4강자를 가립니다.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를 네, 안녕하십니까. 자, K3리그 무패행진의 부산교통공사 팀의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손재혁. 이를 바탕으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이에 맞서는 전남드래곤즈입니다. 전경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힘이 걸려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의 최규현, 제1부 심 윤재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이 전남드래곤즈입니다. 차단했습니다. 이만 길이 앞쪽으로 사무엘 아, 네. 공 따냈습니다. 폭풍 질주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만큼의 폭발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사무엘이에요. 자, 왼발 크로스 헤더 떨고 있습니다. 세컷볼인데요. 슈트! 골! 자, 선취골을 기록하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자, 지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전남이고, 아,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또 전남이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K리그2의 자존심을 일단은 세우고 있습니다. 자, 팀의 캡틴 장성재의 선취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으로 전남 드래곤즈가 앞서갑니다. 네. 아, 부산교통공사가 경기를 굉장히 잘 끌어왔고 또 공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남이 이 뒤쪽에서 시작되는 롱볼, 승욱 전지 패스 연결됐습니다. 잘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인데요. 나이크 끌었습니다. 제가 김민우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역시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공격. 부산교통공사가 또 빛을 발하고 있고 또 놓치지 않았던 김민우의 집중력도 또 대단했네요. 자, 김민우 선수 드디어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스코어 리셋 1대1입니다. 이 경기를 또 돌려놓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광주FC와의 경기에서도 두 골을 먼저 실점한 이후에 동점까지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거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윤병권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헤더 떨고 줬어요. 세컷볼. 오, 따냈습니다. 뒤쪽 루라슈트. 부산교통공사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주장 박성찬이 여기서 중요할 때 안건을 해줍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캡틴 박성찬 선수였습니다. 와, 정말 동점골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컷볼에 대한 집중력을 살렸던 부산교통공사가 역전에 성공하고 있고, 아, 박성찬 선수가 정말 중요할 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남의 공격진들을 계속해서 외곽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도 오! 연결이 됐어요. 사무엘이 한번 해줍니다.
와 지금은 전남이 앞쪽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 수행했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게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은 사무엘 경기를 또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사무엘의 동점골 2-2 오늘 경기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사무엘 FA컵 이번 시즌 2호 골을 뽑아내고 있고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막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약간 답답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한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자 오늘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은 나오지라고 첫장! 나오지라고 첫장! 공사가 과연 오늘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3라운드 광주 FC와의 경기였죠. 네, 득점왕에 빛나는 최용근 선수입니다. 자, 숨 막히는 순간이죠. 피할 수 없는 승부. 최용훈인데요. 오! 막아냈습니다. 김다솔이 팀을 위기에서 구할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지금 김다솔 골키퍼가 완전히 최용훈 선수의 코스를 읽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세 차례 이상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던 다섯 번째 키커 김경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오른쪽 측면을 공략했던 김경민이거든요. 그렇죠. 최진백 선수로 골키퍼를 교체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자 전남 드래곤즈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담감이 굉장했을 텐데 침착하게 김경민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전남 드래곤즈를 8강으로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K3리그에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 경기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FA컵 굉장히 치열한